예, 오늘은 그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스크 착용 전에 싱크대가 있으면 비누를 이용해서 30초간 손바닥과 손등과 꼼꼼하게 깍지도 끼고 손톱 밑도 마찰을 하면서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겠고, 싱크대가 없다, 세면대가 없다 하는 경우는 손세정제, 대개 60% 이상의 에탄올이 포함되어 있는 손세정제를 가지고 소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란 면이 바깥쪽입니다. 이 안쪽에 좀 하얀 면이 있고 바깥쪽에 이제 파란 면인데, 이 파란 면이 방수가 되는 바깥쪽 면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제 주변 분이 기침재채기 하면 비말, 물방울들이 튀면 바깥쪽에 묻어서 방수가 돼야 됩니다. 침투가 안 돼야 되기 때문에. 반면에 안쪽은 이제 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침을 이제 흡수해서 그것을 방지를 합니다. 입에 묻는 것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위쪽에 철사 같은 거 이렇게 쭉 들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치밀하게 이제 코하고 이 피부를 밀착시켜 주는 건데, 이게 위쪽으로 가야 되겠죠. 위쪽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귀걸이를 해서 가급적 마스크의 이제 바깥쪽 면을 손을 안 대고 이렇게 걸은 다음에 일단은 이렇게 벌어줍니다. 버려줍니다. 위아래로. 위아래로 버려줘서 최대한 코와 입이, 가려지게. 그러고 나서 이제 위에 이제 철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눌러서, 코가 있어서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쓰면은 틈이 있겠죠. 그러니까 피부하고 이 마스크에, 틈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철사를 눌러줘서 이렇게 밀착을 시켜줍니다. 이 벗을 때도 우리가 안전하게 벗어야 되는데, 이제 밖에 있는 먼지든 비말이든 이게 표면에 다 묻습니다. 그래서 벗을 때도 표면에 손을 안 대고 이렇게 그 귀걸이에 손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해서 이렇게 휘통에 버리는 거죠. 이렇게 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마스크 표면에 손이 안 닿게 하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싱크대에서 손을 씻거나 아니면 없으면 손세정제 가지고 다시 한번 손을 씻어주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스크를 이제 올바르게 착용하고, 위생적으로 손 소독까지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마스크 착용은 본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도 되지만 독감이나 여러 가지 겨울철에 흔한 감기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바른 마스크를 선택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하는 것을 상시 습관으로 길들여서 실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